자, 잘 봐. 이런 거 알지? 봉투 모의고사.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이런 거 알지? 이 얘기를 내가 1년 중에 딱 2월 달에 딱한번 하거든? 그리고 1년 동안 안 해. 왜냐면 나중에 이 얘기를 해버리는데, 나중에 만약에 이 얘기를 해버리면 그때는 그걸 듣는 애한테는 그게 너무 늦은 순간이 되기 때문에 그 애한테 마음만 아프게 되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려서 딱 2월, 오늘이 2월이잖아. 그래서 오늘 딱 말하고 더 이상 말안 해. 그러니까 너희들은 오늘 이 얘기 듣고, 너무 중요한 얘기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참 좋을 것 같아. 이제 한번 얘기해 볼게. 잘 들어 봐. 이게 봉투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이런 건 들어봤지. 이게 대치동이나 온라인에서 언제쯤 하냐면 구평 즈음에 해. 구평. 뭐 구평 전이나 구평 지나서 뭐 이렇게 하지. 근데 선생님의 생각은 구평 즈음에 봉투 모의고사나 실전 모의고사를 하는 건 완전히 잘못됐고, 저건 너무 늦은 거고, 저거는 수능 가서 아주 망할 수밖에 없는 길이다라는 얘기를 내가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이게 틀렸다 그러면 어느 게 옳은 건지 내가 지금 설명을 할게. 자, 이제 시간이 이렇게 지나갈 건데, 자,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 그러면 지금이 2월인데 다음 달이 3월이고, 그 다음에 이때 6평이 있고, 이때 9평이 있고, 자, 이때 수능이 있어. 선생님은 봉투 모의고사하고 실전 모의고사를 구평 즈음에 하는 것은 상당히 늦고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할 건데, 그럼 그게 잘못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옳은 방식이냐를 설명할 건데, 그건 언제부터 해야지 되냐면 3월부터 해야 돼. 3월부터. 그러니까 실전 모의고사는 3월부터 6평 직전까지 내가 수능 영어는 완벽하게 하고 6평을 치르겠다. 이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지금 너희들 지난 겨울 동안 나하고 수직 독해나 19 플러스 9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이 문제는 이렇게 풀고 저 문제는 저렇게 푸는 거. 그러니까 실전 모의고사를 문제를 푼다는 건 독해력도 필요하지만 문제별 대처 방법도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지금 선생님하고 19 플러스 9나 수직 독해를 통해서 이 문제 이렇게 풀고 저 문제 저렇게 풀고 강의도 듣고 선생님이 많은 연습 문제를 현장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그다음에 구문킹, 어퍼킹, 흐름 백제, 빈칸 백제 PDF로 내가 풀어서 너희들 공부하게 했는데 지금 너희들 그렇게 공부 많이 했지만 수능 영어의 그 많은 유형 중에서 자신이 없는 부분이 좀 있잖아. 그리고 자신이 있어도 이게 진짜 내가 자신이 있나라고 좀 의심이 되기도 할 거고. 근데 그런 모든 마음 안에 있는 불안함과 의심을 싹 없애버리는 걸 나는 이제 완벽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거를 사실상 3월달 교육청 모의고사는 약간 수준은 떨어지잖아. 우리가 진짜 평가하는 건 6평하고 9평 이거 두 개밖에 없는 건데 6평 직전까지 완벽하게 해놔야 돼. 그래 6평 시험장 들어가서 오늘이 내가 수능을 보는 날이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딱 풀었는데 그게 정말 최적의 결과가 딱 나오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6평을 치르고 나면 누구나 어떤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냐면 아, 나한테는 약점이 있다. 해보니까 아, 나 이거는 극복이 안 됐구나. 그러면 그 다음 9평까지 6평부터 9평 요 사이에는 뭐를 하는 거냐면 정말 완벽하게 했다라고 생각한 준비 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6평 칠러 보니까 나한테는 약점이 있다. 이거 약점 보완해야 된다. 약점과 그것의 보완. 그거를 하는 기간이 바로 여름방학에 들어가 있는 6평부터 9평까지가 되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모의고사가, 평가원 모의고사가 두번 있는 이유는 그 활용법이, 지금 내가 말한 이게 되는 거라는 거지. 그리고 나서 9평에 완벽하게 했는데 좀 부족한 걸 약점 보완해서
이 여름을 보내고 9평에 진짜 완벽해져야 되지. 그리고 나서는 9평부터 수능 때까지 요때까지 요 기간을 뭐라고 하냐면 파이널 기간이라고 한단 말이야. 파이널 기간. 이럴 때는 그거를 이제 유지를 해야지 되는 거지. 유지를. 너무 당연한 소리 아니냐? 아, 내 말이 틀려?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근데 사실상 나는 이 생각을 매년 해왔고 그리고 강사 생활하면서 항상 학생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세상은 나하고는 좀 달라. 세상은 그렇게 흐르지 않고 대치동과 온라인은 대부분 이 파이널 9평 이때쯤 있잖아. 이때쯤에서 즈음해서 뭐 봉투 모의고사도 나오고 실전 모의고사도 나오고 막 그때쯤 이렇게 해. 과연 이렇게 하면 수능 때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 그렇지 않지. 선생님은 그 생긴 건 무슨 은퇴한 야구 선수 같이 생겼고 좀 그렇게 생겼잖아. 아저씨 같이 생겼는데 우리 엄마의 그 엄청난 노력과 헌신에 의해서 내가 원래 서울에 강북과 강남이 있잖아. 강북에서 살았다가 중학교 때 엄마가 나 하나 믿고 강남으로 왔어.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대치동에서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그때부터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그때부터 다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수능 영어는 고3 때 하는 게 아니라 고1, 고2 때 완벽하게 해놓는다라는 얘기를 했었어, 학원에서. 근데 그게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 게 그게 고3에 올라가면 해야 될 게 정말 많잖아. 영어가 완전히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이 과정을 어떻게 나가. 6평하고 9평은 이렇게 치러지는 거거든.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학원가에서 들었던 이 말이나 이게 6평, 9평 때 우리가 치러야 되는 이거나 이게 비슷한 거야. 이렇게 같은 말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이 몇 월이야? 2월 7일이라고 그랬잖아. 2월 7일. 근데 사실상 학원가에서 지금 제일 내가 이번 주하고 지난주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설날인데 수업해요? 막 이런 소리. 진짜 황당하지 않냐? 올해 수능을 보는데 올해 설날이나 추석 때 막 휴강하냐고 물어보는 애들이 진짜 황당해. 당연히 휴강은 안 하지. 그냥 계속 수업해야지 되는 거거든. 근데 잘 봐 이제. 지금 2월 7일인데 조금만 지나면 2월은 31일까지 있지도 않잖아. 조금만 지나면 몇 월 돼? 3월 돼야 된단 말이야. 3월. 바로 3월 돼. 그럼 3월 되면 이제 고3이 오피셜하게 되는 애들은 이제 진짜 3학년이 되는 거고 그리고 재수생이나 N수생들도 이제 3월이 되는 순간부터 뭔가 이제 봄이 딱 느껴지고 아 이거 전력으로 달려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되잖아. 3월에 선생님은 너희들은 지금 19 플러스 9를 수업을 듣고 있잖아 나한테. 근데 그걸 2월 말까지 하고 3월 1일부터 선생님은 이제 바로 40회 모의고사를 시작을 해. 근데 40회 모의고사를 3월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면 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한테 호들갑 떤다 그래. 호들갑. 아니 모의고사는 9평쯤이나 시험 보는 건데 왜 3월 달부터 40회 모의고사를 애들한테 하냐고 호들갑 떤다고 그러는데 그게 다른 분들한테는 그 호들갑이라고 생각하진 모르지만 선생님이 생각하는 거는 이때부터 모의고사를 40회를 풀어내야 돼. 우리가 3월 1일부터 40회 모의고사를 시작하잖아. 그럼 그게 언제쯤 완강이 되냐면 6평 바로 직전쯤에 완강이 돼. 그럼 나는 너희들하고 이 기간 동안에 모의고사를 40개나 풀어 제꼈으면 할 만큼 한 거잖아. 그지? 그리고 그걸 나는 이제 6평 전까지 애들 실력을 완벽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그 다음 거를 준비를 하는데 3월부터 40회 모의고사가 시작이 되면 학원에서 어떤 과정을 하는지를 내가 지금 설명을 할 거거든. 그리고 그 과정이 왜 있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할 테니까 니네는 오늘 이걸 쫙 듣고 길게 수능까지 계획 짜지 말고 지금 내가 하는 말에 공감을 했다면 다른 모든 과목도 6평 전에 다 완벽하게 만들어 놓는다. 이 상황 속에서 계획을 6평까지만 계획을 좀 잘 짰으면 좋겠어.
영어는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이제 내가 3월 1일부터 40회 모의사 현강에서 시작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냐면 우선 40회 모의고사에는 듣기가 없어. 40회 모의고사에는 문제가 듣기 1번부터 17번 제외하고 18번부터 45번 문제로만 이루어진 40회 모의고사야. 근데 선생님이 봤을 때 강사의 강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강사가 강의를 하는 건 오히려 좀안 좋다라는 면이 있어. 예를 들어서 주제 제목 요지라든지 심경, 도표 이런 거 있잖아. 내용일치 불일치. 그런 거는 강사가 강의를 하는 게 아닌 것 같아. 그건 그냥 애들이 하는 것 같고. 이때 선생님이 강의를 하는 부분은 어디만 강의를 하냐면 29번 어법, 그 다음에 30번 어휘, 31번에서 34번까지 빈칸 네 문제, 35번 전체 흐름, 36, 37 순서, 38, 39 글의 흐름, 이 12문제. 아, 여기 이 문제에다가 21번 밑줄 의미 문제 있어. 이것까지 해서 12문제. 요 12문제만 강의를 선생님이 3시간 동안 해. 그러니까 12문제를 3시간 동안 강의하는 거니까 정말 깊숙하게 들어가겠지. 나는 그 3시간이라는 시간을 대입학이나 뭐 심경이나 도표나 뭐 이런 거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가 않아. 이해가 좀 됐어? 요 12문제를 3월달 등원하자마자 선생님이 25분 동안 이 12문제를 풀게 해.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해설을 아주 딥하게 해. 아주 깊게. 깊게 해야 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거 해설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유형도 설명을 해줘야 되고 거기서 나오는 구문도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단어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도 해야지 되는데 여전히 여기에다가 추가로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서 그래. 뭐가 있냐면 EBS를 해야 돼. 옛날처럼 EBS가 직접 연계라면 그냥 지문이 그냥 통째로 똑같이 나와버리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직접 연계야, 간접 연계야. 간접 연계일 때는 지문이 똑바로 나오진 않지만 현재 EBS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지문을 딱 봤을 때 이제는 옛날은 뭐 거의 외우는 것처럼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지문 딱 봤을 때안 읽히는 구문들이 있어. 그래서 그 EBS를 어려운 문장을 구문으로 하고 그 다음에 현재 19 플러스 9에서 우리 뭐 하고 있어? 매일 여기 왔을 때마다 어법 하지.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어법은 혼자서 공부한다고 그게 되는 영역이 아니야. 강사의 강의가 반드시 필요해. 그래서 왔을 때 어법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해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 책에는 40회 모의고사는 듣기가 없지만 선생님이 따로 구한 듣기 모의고사, LC 모의고사를 이렇게 해. 이게 일주일에 한번 만났을 때 해야 되는 공부량이야. 근데 현장에 나와 있는 애들은 내가 직접 다 챙길 테니까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이 영상을 온라인으로 보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영어가 절대 평가인데 얼만큼 해야 되는지 그 감이 안 잡힌다면 현장에서 한번 나왔을 때이 정도 해야 되니까 나도 그 온라인으로 따라온다면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은 좀 해야지 되는 거야. 영상 보는 친구들한테. 알았어? 자, 그럼 이제는 우리는 마무리하고 이제 19 플러스고 나머지 문제를 풀 건데 나머지 풀면서 2월 이제 한달 동안 갈 때, 자, 이 그래프를 마음에 딱 두고 갔으면 좋겠어. 이거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야. 다른 과목도 그런 것 같아. 선생님이 옛날에 40회 모의고사를 왜 시작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캐스트를 마무리하고 우린 수업으로 들어갈게. 잘 봐. 선생님도 옛날에는 그냥 대중들의 의견에 따라서 봉투 모의고사라고 있어. 아직도 그내 모의고사 과거께 팔리더라고. 뭐 각종 중고 사이트에서 팔려. 뭐 킹콩 모의고사. 무슨 몇 회분 이렇게 돼 있어. 그 당시에 뭐 지금도 다 마찬가지인데 3회분이나 4회분 모의고사를 2만 5천 원 정도에
파는 게 적정가인 것 같아요. 요즘에 보니까. 근데 그 당시에 선생님이 이때쯤 나도 그때 냈었거든. 아, 5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이때 아무리 생각해도 모의고사 3회분이나 4회분 풀고 이게 준비가 되나 싶더라고 나는 그게. 그게 나는 좀 아닌 것 같더라고. 우선 공부는 질보단 무조건 양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아, 안 되겠다. 이게 안 되겠어. 70회 모의고사 만들자. 그래서 모의고사 70회 만들었었어. 많은 캐스트에서 얘기했지만 70회 만드니까 책 만드니까 이만해. 그러니까 회사 그 내 담당 직원분께서 선생님 안 돼요 그러더라고. 왜 안 되냐고 했더니 너무 무거워서 애들이 들고 다니지 못한대. 그래서 70회 모의고사를 반으로 줄여서 40회 모의고사로 만든 거야. 근데 40회 모의고사를 만들었는데도 책이 이렇게 두꺼워. 그러니까 아 이거 너무 문제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해설지는 PDF로 제공해 준다고 하고 해설지 PDF로 제공하고 문제만 하니까 좀 많이 얇아지잖아. 그래서 40편을 만들고 시기가 9평이 아니라 그래서 지난 5년 40편 모의고사가 등장한 다음부터는 이때부터 계속 바로 실전 모의고사를 들어가. 너희들도 내 생각에 공감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6평 날이 수능 날이다 생각하고 전력으로 달려줬으면 좋겠어. 다른 과목도 다. 그리고 딱 끝나고 나서 6평에서 객관적으로 내 거를 찾고 아, 난 이게 부족하구나. 그걸로 9평까지 약점 체크를 딱 잡고 그리고 9평에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그리고 이제 딱 관리만 하면서 수능 때까지 간다. 알았지? 끝.